짧은 소설 모음집 1번 부분입니다. 이 녹음은 리버박스에서 녹음하였습니다. 모든 리버박스 녹음은 퍼블릭 도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자원하시고 싶으시다면 liberbox.org에 들어오십시오. 저자 현진건의 짧은 소설 모음집 피아노입니다. 걸은 가정의 단란에 흠씬 심신을 잠기게 되었다. 보기만 하여도 지긋지긋한 형식상의 아내가 걸이 일본 어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불의에 죽고 말았다. 걸은 중등교육을 마치 어여쁜 처녀와 신식 결혼을 하였다. 새 아내는 비스듬히 기른 머리와 가벼이 옮기는 구두 신은 발만으로도 걸에게 만족을 주고 남았다. 게다가 그 날씬날씬한 허리와 언제든지 생글생글 웃는 듯한 눈매를 바라볼 때에 걸은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살아서 산 보람이 있었다. 부모의 덕택으로 걸은 날 때부터 수많은 재산의 소유자였다. 수년 전 부친이 별세하시자 무서운 친구의 압박과 구속을 벗어난 걸은 이제 맏형으로부터 제 모가지를 타기도 되었다. 새 아내의 따뜻한 사랑을 알뜰살뜰히 향락하기 위함에 벌루 많고 방해 많은 고향 어느 부를 떠난 걸은 바람 끝에 꽃 날리는 늦은 봄에 서울에서 신살림을 차리기로 되었다. 우선 한숨은 남은 칸대는 집을 장만한 그들은 단연의 동경대로, 포부대로 이상적 가정을 꾸미기 노력하였다. 마루는 도화 신목 테이블에 놓고 그 주위를 소파로 둘러 응접실로 만들었다. 그리고 안방은 침실, 건넌방은 서재, 들 아랫방은 식당으로 정하였다. 놋그릇은 위생에 해롭다 하여 사기 그릇, 유리 그릇만 사용하기로 하고 세관도 조선의 거리, 3층장 같은 것은 거창스럽다 하여 전부 폐지하였다.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서면 첫눈에 띄는 것은 마루 정면 바람벽 한가운데 놓인 큰 체경 박힌 양복장과 그 양편 화로목으로 만든 소세한 탁자에 아기자기 얹힌 사기 그릇, 유리 그릇이리라. 식구라야 단둘뿐인데 참비와 침부를 두고 보니 지어매야 할 일도 없었다. 지아비로 말하여도 먹을 것이 넉넉한 다음에야 인재를 몰라주는 이 사회에 승두미리를 다툴 필요도 없었다. 독서, 정담, 화원, 키스, 포옹이 그들의 일과였다. 이외에 그들의 일과가 있다고 하면 이상적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사들이는 것이리라. 이상적 아내는 놀랄만한 예리한 관찰과 치밀한 주의로서 이상적 가정에 있어야만 할 물건을 찾아 내었다. 트럼프, 손톱 깎는 집게 같은 것도 그 중요한 발견의 하나였다. 하루는 아내는 그야말로 이상적 가정에 없지 못할 무엇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어째 이때 그것 생각이 아니 났는고 하고 스스로 놀랄만한 무엇이었다. 홀로 제 사색에 주도하는데 연거푸 만족의 미소를 띄우며 마침 어디 출입학원 없는 남편의 돌아옴을 기다리기에 제3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지리하였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무슨 긴급한 일을 하려는 사람 모양으로 회오리 바람같이 달겨들었다. 나 오늘 또 하나 생각했어요. 무엇을? 그야말로 이상적 가능 없지 못할 물건이야요?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또 무엇을 가지고 그리우? 알아맞혀 보셔요. 아내 눈에는 자랑의 빛이 역력하였다. 무엇일까? 남편은 먼 산을 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세간을 둘러도 보며 진국으로 이윽히 생각하더니 면목 없는 듯이 아 생각이 아니라는걸 하고 무한한 난색으로 또 한 번 웃었다. 아 그것을 못 알아맞히셔요? 아내는 배알듯이 한마디를 던졌다. 한동안 남편의 얼굴을 생글생글 웃는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무슨 중요한 사건을 밀고 하려는 사람 모양으로 입술을 남편의 귀에다 대고 속은 가렸다. 아, 피아노! 옳지, 피아노! 남편은 대몽이 방성하였다는 듯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피아노가 얼마나 그들에게 행복을 줄 것은 상상만 하여도 즐거웠다. 미나게 뜬 남편의 눈에는 벌써 피아노 건반 위로 붓같이 쏘이대는 아내의 뽀얀 손이 어른어른하였다. 그 후 두 시간이 못되어 훌륭한 피아노 한 채가 그 집 마루의 여왕과 같이 임하였다.
지엄이, 지아비는 이 화려한 악기를 바라보며 기쁨이 철철 넘치는 눈웃음을 교환하였다. 마루에 무슨 서기가 붙인 듯한걸? 참 그래, 온 집안이 갑자기 화난 듯한걸? 그 보시오, 내 생각이 어떤가? 과연 주도한 걸 그야말로 이상적인 아내 노릇할 자격이 있는걸? 말끝은 웃음으로 마쳤다. 그런데 한번 쳐볼 거다니요? 이상적 아내 음악에 대한 솜씨를 좀 봅시다 그래요? 하고 사나이는 행복에 빛나는 얼굴로 아내에게로 향하였다. 계집의 번쩍이는 얼굴은 갑자기 흐려지고 말았다. 권려의 상판은 피로 물들인 것 같이 새빨개졌다. 권려는 억지로 그런 기색을 감추려고 애를 쓰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먼저 한번 쳐보셔요 하였다. 이번에는 사나이가 서먹서먹하였다. 답답한 침묵이 한동안 납덩이 같이 그들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지 말고 한번 쳐보거려. 그렇게 부끄러워할 거야. 무엇 있어? 이윽고 남편은 달래는 듯이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소리가 잡히지 않았다. 나 칠 줄 몰라. 모기 같은 소리로 속삭거린 아내의 두 뺨에는 불이 흐르며 눈에는 눈물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것도 모른담. 남편은 득이 양양한 웃음을 웃고는 내가 한번 치지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골도 이 악기를 매만질 줄 몰랐다. 함부로 건반 위를 치우고 내리훑을 따름이었다. 그제야 아내도 매우 안심된 듯이 해집 웃으며 이런 말을 하였다. 참 잘 치시는구려. 피아노 내용 끝. 저자 현진권의 짧은 소설 모음집 2번 부분입니다. 이 리버박스 녹음은 퍼블릭 도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술 권하는 사회에서 1번 부분입니다. 아이고 아야!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아내는 얼굴을 살짝 찌푸리고 가늘고 날카로운 소리로 부르짖었다. 바늘 끝이 왼손 엄지손가락 손톱 밑을 찔렀습니다. 그 손가락은 가늘게 떨고 하얀 손톱 밑으로 앵두빛 같은 피가 비친다. 그것을 볼 사이도 없이 아내는 얼른 바늘을 빼고 다른 손 엄지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누르고 있다. 그러면서 하던 일가지를 팔꿈치로 고이고이 밀어내려놓았다. 이윽고 눌렀던 손을 떼어보았다. 그 언저리는 이제 다시 피가 안이 나르는 것처럼 혈색이 없다 하더니 그 희당 꺼풀 밑에 다시금 꽃물이 차츰차츰 밀려온다. 보일 듯 말 듯한 그 상처로부터 좁쌀낙 같은 핏방울이 송송 솟는다. 또한 이두를 수 없다. 이 말하면 그 구멍이 아무렇으려니 하고 손을 떼면 또 얼마 안이 되어 피가 비치어 나온다. 이제 헝겊 오락지로 쳐미는 수밖에 없다. 그 상처를 누른 채 그는 바느질고리에 눈을 주었다. 거기 쓸만한 오락지는 실패 밑에 있다. 그 실패를 밀어내고 그 오락지를 두 새끼손가락 사이에 집어올리려고 한동안 애를 썼다. 그 오락지는 마치 풀로 붙여둔 것 같이 고리 밑에 착 달라붙어 세상 집혀지지 않는다. 그 두 손가락은 헛되이 그 오락지 위를 긁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왜 잡혀지질 않아? 그는 마침내 울듯이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줄 사람이 없나 하는 듯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니 하나 없다. 호젓한 허영만 그를 휩싸고 있다. 바깥도 죽은 듯이 고요하다. 시시로 퐁, 퐁 하고 떨어지는 수돌 물방울 소리가 쓸쓸하게 들릴 뿐. 문득 전등불이 광채를 더하는 듯하였다. 벽상에 걸린 괴종의 거울이 번들하며 새로 한 점을 가리키려는 시침이 위협하는 듯이 그의 눈을 쏜다. 그의 남편은 그때껏 돌아오지 않았었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지는 벌써 오랜 일이다. 어느덧 7에서 8년이 지났으리라. 학원만 같이 있어본 나를 헤아리면 단 1년이 들락말락한다. 막 그의 남편이 서울서 중학을 마쳤을 때 그와 결혼하였고 그러자마자 고만 동경에 부급한 까닭이다. 거기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였다. 이 길고 긴 세월에 아내는 얼마나 괴로웠으며 외로웠으랴. 봄이면 봄, 겨울이면 겨울, 웃는 꽃을 한숨으로 맞았고 얼음 같은 베개를 뜨거운 눈물로 덮이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쓸쓸할 때 얼마나 그가 그리웠으랴. 하고만 아내는 이 모든 고생을 이를 악물고 참았었다.
참을 뿐만 아니라 달게 받았었다. 그것은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는 생각이 그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준 까닭이었다. 남편이 동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가 무엇인가? 자세히 모른다. 또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어찌하였든지 이 세상에 제일 좋고 제일 귀한 무엇이라 한다. 마치 옛날 이야기에 있는 도깨비의 부자 방망이 같은 것이어니 한다. 옷 나오라면 옷 나오고, 밥 나오라면 밥 나오고, 돈 나오라면 돈 나오고. 저 하고 싶은 무엇이든지 청해서 아니 되는 것이 없는 무엇을 동경에서 얻어가지고 나오려니 하였었다. 가끔 놀러오는 친척들이 비단 옷 입은 것과 금지환 낀 것을 볼 때에 그 당장엔 마음 극히 부러워도 하였지만 나중엔 남편이 돌아오면 하고 그것에 격렬하는 시선을 던지었다. 남편이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간다. 남편의 하는 행동이 자기가 기대하던 바와 조금 배치되는 듯하였다. 공부 아니한 사람보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 아니다. 다른다면 다른 점도 있다. 남은 돈벌이를 하는데 그의 남편은 도리어 집안돈을 쓴다. 그러면서도 어디인지 분주히 돌아다닌다. 집에 들면 정신없이 무슨 책을 보기도 하고 또는 밤새도록 무엇을 쓰기도 하였다. 저러는 것이 참 부자방망이를 만드는 것인가 보다. 아내는 스스로 이렇게 해석한다. 또 두어 달이 지나갔다. 남편의 하는 일은 늘 한 모양이었다.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무슨 근심이 있는 듯이 얼굴을 펴지 않았다. 몸은 나날이 축이 나간다. 무슨 걱정 있는 거? 아내는 따라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 하고는 그 여인 것을 보충하려고 갖가지로 애를 썼다. 곧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밥상에 맛난 반찬까지를 붓게 되며 또 고운 같은 것도 만들었다. 그런 보람도 없이 남편은 입맛이 없다 하며 그것을 잘 먹지도 않았었다. 또 몇 달이 지나갔다. 이제 출입을 뚝 끊고 늘 집에 붙어있다. 걸핏하면 성을 낸다. 입버릇 모양으로 화난다 화난다 하였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어렴풋이 잠을 깨어 남편의 누웠던 자리를 더듬어 보았다. 쥐이는 것은 이불자락 뿐이다. 잠결에도 조금 실망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잃은 것을 찾으려는 것처럼 눈을 부시시 떴다. 책상에 머리를 쓰러뜨리고 두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남편을 보았다. 흐릿한 외식이 돌아옴에 따라 남편의 어깨가 덜썩덜썩 움직임도 깨달았다. 흑흑 느끼는 소리가 귀를 울린다. 아내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불현듯이 몸을 일으켰다. 이윽고 아내의 손은 가볍게 남편의 등을 흔들며 목에 걸리고 나오지 않는 소리로 왜 이러고 계셔요? 라고 물어봤다.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다. 아내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개어들려고 할 즈음에 그것이 뜨뜻하게 눈물에 젖은 것을 깨달았다. 또 한두어 달 지나갔다. 처음처럼 다시 출입이 자주 왔다. 구역이 날 듯할 술 냄새가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의 입에서 나게 되었다. 그것은 요사의 일이다. 오늘 밤에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초저녁부터 아내는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남편을 고대고대하고 있었다. 지리한 시간을 속히 보내려고 치웠던 일가지를 또 꺼렸다. 그것조차 뜻같이 아니 되었다. 때때로 바늘이 헛되이 움직이었다. 마침내 그것에 찔리고 말았다. 아, 어디로 가서 이때 그거 오시지 않아? 아내는 이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짜증을 내었다. 잠깐 그를 떠났던 공상과 환영이 다시금 그의 머리에 떠돌기 시작하였다. 이상한 꽃을 수놓은 흰 보호 위에 맛난 요리를 담은 접시가 번쩍인다. 여러 친구와 술을 건커니 잡거니 하는 광경이 보인다. 그의 남편은 미친 듯이 껄껄 웃는다. 나중에는 검은 휘장이 스르르 하는 듯이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더니 낭자한 요리상만이 보이기도 하고 술병만 희게 빛나기도 하고 아까 그 기생이 한 팔로 땅을 짚고 진저리를 쳐가며 웃는 꼴이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남편이 길바닥에 쓰러져 우는 것도 보이었다. 문 열어라! 문득 대문이 덜컥하고 혀가 꼬부라지 소리로 부른 듯하였다. 예?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급히 마루로 나왔다. 잘못 신은 발에 안이 맞는 신을 질질 끄면서 대문으로 달렸다. 중문은 아직 잠겨지도 않았고 행랑방에 사람이 없지 않지만은 의리의 깊은 잠에 떨어졌을 줄 알고 뛰어나감이었다. 가늘름한 손이 어둠 속에서 희게 빗장을 잡고 한참 실랑이를 한다. 대문은 열렸다. 밤바람이 선뜩하게 얼굴에 앉힌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다. 온 골목에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다. 검푸른 밤빛이 허연 길 위에 그물그물 깃들었을 뿐이었다. 아내는 무엇에 놀란 사람 모양으로 한참 멀거니 서 있었다. 문득 급거의 대문을 닫힌다. 마치 그 열린 사이로 악마나 들어올 것처럼. 그러면 바람소리였구만 하고 싸늘한 뺨을 쓰다듬으며 해쭉 웃고 발길을 돌렸다. 아니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혹 내가 잘못 보지를 않았나? 길바닥이라 쓰러져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터야. 중간 문까지 다다르자 벼랑간 이런 생각이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대문을 또 좀 열어볼까? 아니야 내가 헛들었지. 그래도 아니야 내가 헛들었지. 말썽거리면서도 꿈꾸는 사람 모양으로 저도 모를 사이에 마루까지 올라왔다. 매우 기묘한 생각에 번개같이 그의 머리에 번쩍인다. 내가 대문을 열었을 때 나 몰래 들어오진 않았나? 과연 방 안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확실히 사람의 기척이 있다. 어른에게 꾸중 모시러 가는 어린애처럼 조심조심 방문 앞에 왔다. 그리고 문간 안으로 손을 대며 하염없이 웃는다. 그것은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사 하는 어린애 같은 웃음이었다. 조심조심 방문을 열었다. 이불이 어째 움직움직하는 듯 하였다. 나를 속이라고 이불을 쓰고 누웠구먼 하고 마음속으로 소근거렸다. 가만히 내려앉는다. 그 모양이 이것을 건드려서는 큰일이 나지요 하는 듯 하였다. 이불을 펄쩍 쳐들었다. 비인뇨가 하얗게 드러난다. 그제야 확실히 안이 온 줄 안 것처럼 아니 왔구먼 알았어 라고 울듯이 부르짖었다. 남편이 돌아오기는 새로 두 점이 훨씬 지난 뒤였다. 무엇이 털썩하는 소리가 들리고 잇따라 아씨 아씨 라고 부르는 소리가 귀를 때릴 때에야 아내는 비로소 아직도 앉았을 자기가 이불 위에 쓰러져 있음을 깨달았다. 기실 잠기 어두운 할멈이 대문을 열었을 만큼 아내는 깜빡 잠이 깊이 들었었다. 하건만 그는 몽경에서 방황하는 정신을 당장에 수습하였다. 두어 번 얼굴을 쓰다듬자 불현듯 밖으로 나왔다. 남편은 한 다리를 마루 끝에 걸치고 한 팔을 베고 옆으로 누워있다. 숨소리가 시근시근한다. 막 구두를 벗기고 일어나 할멈은 검붉은 상을 찡그려 붙이며 어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일어나야지. 나리는 혀를 억지로 돌려 코와 입으로 대답을 하였다. 그래도 몸은 꿈쩍도 안 한다. 도리어 그 개개 풀린 눈을 자르는 것처럼 스르르 감는다. 아내는 눈만 비비고 서 있다. 아, 어서 일어나셔요. 방으로 들어가시라니까. 이번에는 대답조차 안 한다. 그 대신 무엇을 잡으려는 것처럼 손을 내젓더니 물, 아, 냉수를 좀 주어 라고 중얼거렸다. 할멈은 얼른 물을 떠다 이 취자의 코 밑에 놓았구만. 그 사이에 벌써 아까 청을 잊은 것 같이 취한 이는 물을 먹으려고도 왔는다. 왜 물을 안 잡수셔요? 곁에서 할멈이 깨우쳤다. 먹지 먹어 하고 그제야 주인은 한 팔을 짚고 고개를 든다. 한꺼번에 물 한 대접을 다 들이켜버렸다. 그리고는 또 쓰러진다. 에그 또 눕네 하고 할멈은 우물로 기어드는 어린애를 안으려는 모양으로 두 손을 내어민다. 할멈은 그만 가 자게. 주인은 귀치않다는 듯이 말을 한다. 이를 어찌하는 듯이 멀거니 서있는 아내도 할멈이 그만 갔으면 하였다. 남편을 붙들어 일으킬 생각이야 간절하였지만은 할멈이 보는데 어찌 그럴 수 없는 것 같았다.
혼인한 지가 7에서 8년이 되었으니 그런 파수야 되었으련만 같이 있어본 나를 꼽아보면 그는 아직 갓 시집 온 색시였다. 할머니가 자게 해. 난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술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마음 그윽히 할머니가 돌아가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좀 일으켜드려야지. 가기는커녕 이런 말을 하고 할멈은 선웃음을 치면서 마루로 부득부득 올라온다. 그 모양은 마치 주인 나래가 약주가 취하시거든 방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제 도리에 옳지요 하는 듯하였다. 자자. 할멈은 아시려보고 히히 웃어가며 나래의 등 밑으로 손을 넣는다. 아, 왜이래. 아, 왜이래. 아, 내가 일어날 테야. 하고 몸을 움직이더니 정말 주인이 부시시 일어난다. 마루를 쾅쾅 눌러들이며 비틀비틀 곧 쓰러질 듯한 보조로 방문을 향하여 걸어간다. 와지끈 하며 문을 열어젖히고는 방 안으로 들어간다. 아내도 뒤따라 들어왔다. 할멈은 중간 턱을 넘어설 채 몇 번 혀를 차고는 저 갈대로 가버렸다. 술 권하는 사회에서 1번 부분 내용 끝. 저자 현진건의 짧은 소설 모음집 3번 부분입니다. 이 리버박스 녹음은 퍼블릭 도메인에 걸려있습니다. 술 권하는 사회에서 2번 부분입니다. 벽에 엇비슷하게 기대어 있는 남편은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의 말라붙은 관자놀이에 펄떡거리는 푸른 맥을 아내는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남편 곁으로 다가온다. 아내의 한 손은 양복 깃을, 또 한 손은 그 소매를 잡으며 화한 목성으로 자, 벗으셔요 하였다. 남편은 문득 미끄러지는 듯이 벽을 타고 내려앉는다. 그의 쭉 뻗친 발끝에 이불자락이 저리로 밀려간다. 에그, 왜 이리 하셔요? 벗자는 옷은 안 입으시고. 그 서슬에 넘어질 뻔한 아내는 애달게 부르짖었다. 그러면서도 같이 따라 앉는다. 그의 손은 또 옷을 잡았다. 옷이 구겨집니다. 제발 좀 벗으셔요. 라고 아내는 애원을 하며 옷을 벗기려고 애를 쓴다. 하나, 취한 이의 등은 천근같이 벽에 척 들러붙었으니 벗겨질 리가 없다. 애를 쓰다쓰다 옷을 놓고 물러앉으며 헌참, 누가 술을 이처럼 권하였노? 하고 짜증을 낸다. 누가 권하였노? 누가 권하였노? 남편은 그 말에 몹시 귀가 거슬리는 것처럼 곱삶는다. 그래, 누가 권했는지 마누라가 좀 알아내겠소? 하고 껄껄 웃는다. 그것은 절망인 가락을 띈 쓸쓸한 웃음이었다. 아내도 따라 방긋 웃고는 또 옷을 잡으며 자, 옷은 먼저 벗으셔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요. 오늘 밤에 잘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알아켜드리지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왜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어? 할 말이 있거든, 지금 해! 지금이 약주가 취하셨으니 내일 약주가 깨시거든 하지요. 뭐? 약주가 취해서? 하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며 천만에, 누가 술이 취했단 말이오? 내 공연이 이러지. 정신은 말똥말똥하오. 꽃 이야기하기 좋을만해. 무슨 말이든지. 자, 글쎄 왜 못 잡수시는 약주를 잡수셔요? 그러면 목에 축이 나지 않아요? 하고 아내는 남편의 이마에 흐르는 진땀을 씻는다. 이 취자는 머리를 흔들며 아니야, 아니야. 그런 말을 듣자는 것이 아니야. 하고 아까 일을 추상하는 것처럼 말을 끊었다가 다시금 말을 이어 옳지, 누가 나에게 술을 권했단 말이오?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었단 말이오? 자주고 싶어 잡수신 건 아니지요. 누가 당신께 약주를 권하는지 내가 알아낼까요? 저, 첫째는 확증이 술을 권하고 둘째는 하이칼라가 약주를 권하지요. 아내는 살짝 웃는다. 내가 어디 가니 알아맞혔지요 하는 모양이었다. 남편은 고소한다. 틀렸소? 잘못 알았소? 화증이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칼라가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권하는 것은 따로 있어. 마누라가 내가 어떤 하이칼라한테나 흘려다니거나 그 하이칼라가 너희에게 술을 권하거니 하고 근심을 했으면 그것이 헛걱정이지.
나에게 하이칼라는 아무 소용도 없소. 나의 소용은 술뿐이요. 술이 창자를 휘돌아 이것저것을 입게 만드는 것은 나는 취할 뿐이요. 하더니 홀련 어조를 고쳐 감개무량하게. 아, 이 유명한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하니 시킬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하고 긴 한숨을 내어쉰다. 물큰물큰한 술 냄새가 방 안에 흩어진다. 아내에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웠다. 고만 묵묵히 입을 다물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벽이 자기와 남편 사이에 깔리는 듯 하였다. 남편의 말이 길어질 때마다 아내는 이런 쓰디쓴 경험을 맛보았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윽고 남편은 기막힌 듯이 웃는다. 또 못 알아듣는 건? 묻는 내가 그러지. 마누라야 그런 말을 알 수 있겠어? 아, 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가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딴 나라에 났다면 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나? 사회란 무엇인가? 아내는 또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리집 이름이어니 한다. 조선이 있어도 아니다님 그만이지요. 남편은 또 아까 웃음을 재우친다. 술이 정말 아니 취한 것 같이 또렷또렷한 어조로 허허 키막혀. 그 한 분자는 이상해야 다니고 아니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야. 집에 있으면 아니곤 하고 밖에 나가야 권하는 줄 아는가 보아.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사회 사람이 있어서 밖에만 나가면 나를 꼭 붙들고 술을 권하는 게 아니야. 무엇을 할까? 저 우리 조선 사람으로 성립된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아니 못 먹게 한단 말이오. 어째 그렇소? 또 내가 설명을 해드리지. 여기 회를 하나 꾸민다 합시다. 거기 모이는 사람놈 치고 처음엔 민족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그러는데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으니 아니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하다가 단 이틀이 못 돼요. 단 이틀이 못 돼요. 한층 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을 하나씩 둘씩 꼽으며 되지 못한 명예성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오르니 내가 그러니 내 권리가 많으니 내 권리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어? 회뿐이 아니라 회사이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 그 조합이지.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오.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 저기 정신이 바로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밖에 먹을 게 도무지 없지. 나도 전자에는 무엇을 좀 해보겠다고 애도 써봤어. 그것이 뭐다 수포야. 아, 내가 어리석은 놈이었지. 내가 술을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야. 요사이는 좀 낫지만 처음 배울 때는 마누라도 아다시피 죽을 애를 썼지. 그 먹고 난 뒤에 괴로운 것이야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먹을 것이 다 돌아올라오고 그래도 아니 먹은 것보단 나았어.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괴롭지 않았으니까. 그저 이 사회에서 할 것은 주정군 노릇밖에 없어. 공연이 그런 말 말아요. 무슨 노릇을 못해서 주정군 노릇을 해요? 남이라서. 아내는 불지불식간에 흥분이 되어 열기 있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불쑥 이런 말을 하였다. 그는 제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오니 한다. 따라서 어느 니보다 제일 잘 될 줄 믿는다. 몽롱 하나마 그의 목적이 원대하고 고상한 것도 알았다. 얌전하던 그가 술을 먹게 된 것은 무슨 일이 맘대로 아니 되어 화풀이로 그러는 줄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러나 술은 노상 먹을 것이 아니다. 그러면 폐가 망신하고 만다. 그러므로 하루바삐 그 화가 풀렸으면 또다시 얌전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날 때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이 꼭 올 줄 믿었다.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하건만 남편은 어제도 술이 취하였다. 오늘도 한 모양이다. 자기의 기대는 나날이 틀려간다. 조차서 기대에 대한 자신도 열버간다.
애달고 원한 생각이 가끔 그의 가슴을 누른다. 더구나 수척해가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 그런 감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지금 저도 모르게 흥분한 것이 또한 무리가 아니었다. 그래도 못 알아듣네 그려. 참 사람 기막혀. 본정신 가지고는 피를 토하고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하지 하루라도 살 수가 없단 말이야. 흉장이 막혀서 못 산단 말이야. 에이 가슴 답답해. 라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미친듯이 제 가슴을 쥐어뜯는다. 술 한 잔 먹는다고 흉장이 막혀요? 남편의 하는 짓은 본체만체하고 아내는 얼굴을 더욱 붉히며 불을 지졌다. 그 말에 몹시 놀란 것처럼 남편은 어이없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그 다음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고뇌의 그림자가 그의 눈을 거쳐간다. 그러지, 내가 그러지, 너 같은 숙맥따라 그런 말을 하는 내가 그러지. 너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으려는 내가 그러지. 아, 스스로 탄식한다. 아, 답답해. 문득 기막힌 듯이 외마디 소리를 치고는 벌떡 몸을 일으킨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한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하였던고? 아내는 불시에 후회하였다. 남편의 저고리 뒷자락을 잡으며 안타까운 소리로 왜 어디로 가셔요? 이 밤중에 어디로 나가셔요? 아,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 말을 아니하겠습니다. 그러게 내가 아침에 말을 하자니까. 듣기 싫어! 놓아! 놓아요! 하고 남편은 아들을 떠다 밀치고 밖으로 나간다. 비틀비틀 마루 끝까지 가서는 털썩 주저앉아 구두를 신기 시작한다. 에이, 왜 이리 하셔요? 이제 다시 그런 말을 아니한데도. 아내는 뒤에서 구두 신으라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을 하였다. 그의 손은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단박에 눈물이 쏟아질 듯 하였다. 아이고 왜 이래! 저리로 가! 배하는 듯이 말을 하고 핵 뿌리친다. 남편의 발길이 뚜벅뚜벅 중문에 다다랐다. 어느덧 그 밖으로 사라졌다. 대문 빗장 소리가 덜컥 하고 난다. 마루 끝에 떨어진 아내는 헛되이 몇 번 할멈! 할멈! 하고 불렀다. 고요한 방공기를 울리는 구두 소리는 점점 멀어간다. 발자취는 어리덕 골목 끝으로 사라져버렸다. 다시금 밤은 적적히 깊어간다. 가버렸구만! 가버렸어! 그 구두 소리를 영구히 아니 이르라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는 듯이 부르짖었다. 그 소리가 사라진과 함께 자기의 마음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진 듯 하였다. 심신이 텅 비어진 듯 하였다. 그의 눈은 하염없이 검은 밤 안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그 사회란 독한 꼴을 그려본 것 같이 쏠쏠한 새벽바람이 싸늘하게 가슴에 부딪친다. 그 부딪히는 서슬에 잠 못 자고 피곤한 몸이 부서질 듯 지긋하였다. 죽은 사람에게서뿐 볼 수 있는 해쓱한 얼굴이 경련적으로 떠며 절망한 어조로 소근거렸다.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 거? 술 권하는 사회 2번 부분 내용 끝. 저자 현진건의 짧은 소설 모음집 4번 부분입니다. 이 리블박스 녹음은 퍼블릭 도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빈처에서 1번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찌 없을까? 아내가 장문을 열고 무엇을 찾더니 입안말로 중얼거린다. 무엇이 없어? 나는 우두커니 책상 머리에 앉아서 책장만 뒤적뒤적하다가 물어보았다. 모본단 저고리가 하나 남았는데? 나는 그만 묵묵하였다. 아내가 그것을 찾아 무엇하려는 것을 알미라. 오늘 밤에 옆집 할멈을 시켜 잡히려 하는 것이다. 이 2년 동안에 돈 한 푼 나는 데는 없고 그대로 줄이면 실형할 줄 알아 기구와 의복을 전당국 창고에 들이밀거나 고물상 한 구석에 세워두고 돈을 얻어오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아내가 하나 남은 모본단 저고리를 찾는 것도
아침거리를 장만하려 함이라. 나는 입맛을 쩍쩍 다시고 폈던 책을 덮은 후 한숨을 내쉬었다. 봄은 벌써 반이나 지났건만은 이슬을 실은 듯한 밤 기운이 방구석으로부터 슬금슬금 기어나와 사람에게 안기고 비가 오는 까닭인지 밤은 아직 깊지 않건만 인적조차 끊어지고 온 천지가 빈 듯이 고요한데 투닥투닥 떨어지는 빗소리가 한없는 구슬픈 생각을 자아낸다. 빌어먹을 것 되는 대로 되어라. 나는 점점 견딜 수 없어 두 손으로 흩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올리며 중얼거려 보았다. 이 말이 더욱 처량한 생각을 일으킨다. 나는 또 한 번, 한숨을 내쉬며 왼팔을 메고 책상에 쓰러지며 눈을 감았다. 이 순간에 오늘 지낸 일이 불현듯 생각이 난다. 늦게야 점심을 마치고 내가 막 관련 한 개를 피워 물적의 한성은행 다니는 T가 01이라고 놀러 왔었다. 친척은 다 멀지 않게 살아도 가난한 꼴을 보이기도 싫고 찾아갈 적마다 무엇을 끼어내라고 조르지도 아니하였건만 행여나 무슨 구차한 소리를 할까 봐서 미리 방패막이를 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듯하여 나는 발을 끊고 따라서 찾아오는 이도 없었다. 다만 이 티는 촌수가 가까운 까닭인지 자주 우리를 방문하였다. 그는 성실하고 공순하며 소소한 소사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인물이었다. 동년배인 우리 둘은 늘 친척 간의 비교거리가 되었었다. 그리고 나의 평판이 항상 좋지 못했다. 티는 돈을 알고 위인이 지실해서 그 애는 돈푼이나 모을 것이야? 그러나 케인은 아무짝에도 못쓸 놈이야. 그 잘난 논문 섞어서 무어라고 끄적거려 놓고 제주대에 무슨 조선의 유명한 문학가가 된다니. 실업의 아들 놈. 이것이 그네들의 평판이었다. 내가 문학인지 무엇인지 하는 소리가 까닭없이 그네들의 비위에 틀린 것이다. 더군다나 나는 그네들의 생일이나 혹은 대사 때에 돈한푼 잃었다는 일이 없고 티는 소위 착실히 돈벌이를 하여 가지고 국수 밥솥에나 보조를 하는 까닭이다. 얼마 안이 되어 티는 잘살 것이고 케이는 거지가 될 것이니 두고 보아. 오촌 당숙은 이런 말씀까지 하였다 한다. 입 밖에는 아니네여도 친부모의 친형제까지라도 심중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도 부모는 달라서 화가 나시면 네가 그리하다는 말경에 비렁뱅이가 될고 말 것이야? 라고 꾸중을 하셔도 사람이란 늦뽕 모르느니라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되느니라 하시는 것이 스스로 위로하는 말씀이고 또 며느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었다. 이것을 보아도 하는 수 없는 놈이라고 단념을 하시면서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시고 축원하시는 것을 알겠더라. 여하간 이만하면 티의 사람됨을 가히 알 수가 있다. 그러고 그가 우리 집에 올것 같으면 지어서 쾌활하게 웃으며 힘써 자미스러운 이야기를 하였다. 단둘이 고적하게 그날그날을 보내는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이 반가웠었다. 오늘도 그가 활발하게 집에 쑥 들어오더니 신문지에 싼 기름한 것을 이것 봐라 하는 듯이 마루 위에 올려놓고 분주히 구두끈을 끄른다.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물어봤다. 제 처의 양산이야요. 쓰던 것이 벌써 다 낡았고 또 살이 부러졌다나요? 그는 구두를 벗고 마루에 올라서며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여 벙글벙글하면서 대답을 한다. 그는 아이 아내를 보며 돌려니 아주머니 좀 구경하시렵니까? 하더니 싼 종이와 집을 벗기고 양산을 펴 보인다. 흰 비단 바탕에 두어 가지 매화를 수놓은 양산이었다. 검정이는 좋은 것이 많아도 너무 칙칙해 보이고 회색이나 누렁이나 하나도 그것이야 싶은 것이 없어서 이것을 산 걸요. 그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살수 있나 하는 뜻을 보이려고 애를 쓰며 이런 발명까지 한다. 이것도 퍽 좋은데요? 이런 칭찬하면서 양산을 펴들고 이리저리 홀린 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아내의 눈에는
나도 이런 거 하나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역력히 보인다. 나는 갑자기 불쾌한 생각이 와락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오며 아내의 양산 보낸 양을 빙그레 웃고 바라보고 있는 T에게 여보게, 방에 들어오게 그려. 우리 이야기나 하세. T는 따라 들어와 물가 폭등에 대한 이야기며 자기의 월급이 오른 이야기며 주권을 몇 주 사두었더니 꽤 이익이 남았다든가 이번 각 은행 사무원 경기회에서 자기가 우월한 성적을 얻었다든가 이런 것 저런 것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아갔었다. T를 보내고 책상을 향하여 짓던 소설의 결미를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여보! 아내의 떠는 목소리가 바로 내 귀 곁에서 들린다. 핏기 없는 얼굴에 살짝 붉은 빛이 돌며 어느 결에 내 곁에 바싹 다가앉았더라. 당신도 살 도리를 좀 하셔요. 나는 또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머리에 번쩍이며 불쾌한 생각이 벌컥 일어난다. 그러나 무엇하고 대답할 만이 없이 묵묵히 있었다. 아, 우리든 한가 같이 살아보아야지요. 아내가 T의 양산에 단단히 자극을 받은 것이다. 예술가의 처음 노릇을 하려는 독특한 결심이 있는 그는 좀처럼 이런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무엇을 상당한 자금만 받으면 참고 참았던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이런 소리를 들을 적마다 그럴만도 하다 하는 동정심이 없지 아니하나 심사가 어쩐지 좋지 못하였다. 이번에도 그럴만도 하다 하는 동정심이 없지 아니하되 또한 불쾌한 생각을 억제키 어려웠다. 잠깐 있다가 불쾌한 빛을 드러내며 급작스럽게 살돌이를 하려면 어찌할 수가 있어. 차차 될 때가 있겠지. 아이고, 차차란 말씀 그만 두구려. 어느 천년에. 아내의 얼굴에 붉은 빛이 짙어지며 전에 없던 흥분한 러저로 이런 말까지 하였다. 자세히 보니 두 눈에 은은히 눈물이 개었더라. 나는 잠시 멍멍하게 있었다. 성낸 불길이 치받쳐 올라온다. 나는 참을 수 없다. 맞벌이 꾼한테 시집을 갈 것이지 누가 내게 시집을 했어? 저 따위가 예술가의 처가다 뭐야? 사나운 어조로 몰풍스럽게 소리를 꽥 질렀다. 에그! 살짝 얼굴빛이 변해지며 어이없이 나를 보더니 고개가 점점 수그러지며 한 방울, 두 방울, 방울방울 눈물이 장판 위에 떨어진다. 나는 이런 일을 가슴에 그리며 그래도 내일 아침거리를 장만하려고 옷을 찾는 아내의 심중을 생각해보니 말할 수 없는 슬픈 생각이 가을바람과 같이 설렁설렁 신고를 분지르는 것 같다. 쓸쓸한 빗소리는 굵었다, 가늘었다, 의연히 적적한 밤 공기에 더욱 처량이 들리고 그으름 앉은 등빛 속에서 비추는 불빛은 구름에 가린 달빛처럼 우는 듯 조는 듯 구차이어더 산 몇 권 양측에 표제 금자가 번쩍거린다. 장 앞에 초연히 서 있던 아내가 무엇이 생각났는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들리듯 말듯 목 아닌 소리로 으흐, 옳지, 참 그날 찾았어? 아니에요, 벌써 저 인천 사시는 형님이 오셨던 날. 아내가 애써 찾던 그것도 벌써 전당포에 고운 먼지가 앉았구나. 종지 하나라도 차근차근 아랑곳하는 아내가 그것을 잡혔는지 아니 잡혔는지 모르는 것을 보면 빈곤이 얼마나 그의 정신을 물어뜯었는지 가히 알겠다.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가슴이 어째 답답해지며 누구하고 싸움이나 좀 해보았으면 소리껏 고함이나 질러보았으면 실컷 울어보았으면 하는 일종 이상한 감정이 부글부글 피어오르며 전신에 이가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듯 옷이 어째 몸에 끼어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런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점점 구차한 살림에 실증이 나서 못 견디겠지.
아내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게 정신을 잃고 섰다가 그 개슴츠레 한 눈이 둥그레지며 네? 어째서요? 무얼 그렇지? 싫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이렇게 말이 오락가락함을 따라 나는 흥분의 도가 점점 짙어간다. 그래서 아내가 떨리는 소리로 어째 그런 줄 아셔요? 하고 반문할 적에 나를 숙맥으로 알아? 라고 격렬하게 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살짝 분한 빛이 눈에 비치어 물끄러미 나를 들여다본다. 나는 괘씸하다는 듯이 흘겨보며 그러면 그건 모를까? 오늘날까지는 잘 참아오더니 이제는 점점 기색이 달라지는 걸 뭐 물론 그럴만도 하지만은 이런 말을 하는 내 가슴에는 지난 일이 활동사진 모양으로 얼른 얼른 나타난다. 6년 전에 그때는 나는 16세이고 저는 18세였다.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이 되어 지식에 목마른 나는 지식의 바닷물을 얻어마시려고 표현이의 집을 떠났었다. 광풍에 나부끼는 버드림 모양으로 오늘은 지나 내일은 일본으로 굴러다니다가 금전의 탓으로 지식의 바닷물도 흠씬 마셔보지도 못하고 방거들충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고 말았다. 내게 시집 올 때에는 방글방글 피려는 꽃봉오리 같던 아내가 어느결에 기울어간 꽃처럼 두 뺨에 선연한 빛이 쓰러지고 이마에는 벌써 두어 근 가는 줄이 그리워졌다. 처가덕으로 집간도 장만하고 세간도 얻어 우리는 소이 살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지내었지만은 한 푼 나는 데 없는 살림이라 한 달 가고 두 달 갈수록 점점 곤란해질 따름이었다. 나는 보수 없는 독서와 가치 없는 창작으로 해가 지고 날이 새며 쌀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망령케 몰랐다. 그래도 때때로 맛있는 반찬이 상에 오르고 입은 옷이 과히 추하지 아니함은 전혀 아내의 힘이었다. 전들 무슨 벌이가 있으리오. 부끄럼을 무릅쓰고 친가에 가서 눈치를 보아가며 구차한 소리를 하여 가지고 얻어온 것이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말이지 장구한 세월에 어찌 늘 그럴 수가 있으랴. 말경에는 아내가 가져온 세간과 의복에 손을 대는 수밖에 없었다. 잡히고 파는 것도 나는 아는 채도 아니하였다. 그가 애를 쓰며 퉁명스러운 옆집 할범에게 돈푼을 주고 시켰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나의 성공만 마음속으로 깊이 깊이 믿고 빌었었다. 어느 때에는 내가 무엇을 짓다가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 쓰던 것을 집어던지고 화를 낼 적에 왜 마음을 조급하게 잡수셔요? 저는 꼭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빛날 날이 있을 줄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장래에 잘 될 근본이에요. 하고 그는 스스로 흥분되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로한 적도 있었다. 내가 외국으로 돌아다닐 때에 소위 신풍조에 뛰어 까닭 없이 구식 여자가 싫어졌다. 그래서 나의 일찍이 장가든 것을 매우 후회하였다. 어떤 남학생과 어떤 여학생이 서로 연애를 주고받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공연히 가슴이 뛰놀며 부럽기도 하고 비감스럽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낯설이 들어갈수록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집에 들어와 아내를 겪어보니 이외에 그에게 따뜻한 말과 순결한 맛을 발견하였다. 그의 사랑이야말로 이기적 사랑이 아니고 헌신적 사랑이었다. 이런 줄을 점점 깨닫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스러웠으랴. 밤이 깊도록 다듬이를 하다가 그만 옷 입은 채로 쓰러져 곤하게 자는 그의 파리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아,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여 하고 감격이 극하여 눈물을 흘린 일도 있었다. 내가 알다시피 내가 별로 천품은 없으나 어쨌든 무슨 저작가로 몸을 세워보았으면 하여 나날이 창작과 독서에 전심력을 바쳤다. 물론 아직 남에게 인정될 가치는 없는 것이다. 그 역량으로 자연 일상생활이 만류하게 되었다.
이런 곤란에 그는 근 2년 견디어 왔건만은 나의 하는 일은 오히려 아무 보람이 없고 방 안에 놓였던 세간이 줄어가고 장롱에 찼던 옷이 거의 다 없어졌을 뿐이다. 그 결과 그다지 견딜성 있던 저도 요사에 와서는 때때로 쓸데없는 탄식을 하게 되었다. 손잡이를 잡고 마루 끝에 우두커니 서서 하염없이 먼사만 바라보기도 하며 바느질을 하다 말고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멍멍이 앉았기도 하였다. 창경으로 비치는 어르스만 햇빛에 나는 흔히 그의 눈물 머금은 근심 있는 눈을 발견하였다. 이럴 때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한 생각이 들며 일 없이 마누라! 하고 부르면 그는 몸을 흠칫하고 고개를 저리로 돌리어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씻으며 네? 하고 울음에 떨리는 가른 대답을 한다. 나는 등에 찬물을 끼얹는 듯 몸이 으쓱해지며 처량한 생각이 싸늘하게 가슴에 흘렸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비하기 쉬운 마음이 더욱 심해지며 내가 무자격한 탓이다 하고 스스로 멸시를 하고 나니 더욱 견딜 수 없다. 그럴만도 하다. 는 동정심이 없지 아니하되 그래도 그만 불쾌한 생각이 일어나며 계집이란 할 수 없어. 혼자 이런 불평을 중얼거렸다. 환등 모양으로 하나씩 둘씩 이런 일이 가슴에 나타나니 무어라고 말할 용기조차 없어졌다. 나의 유일의 신앙자이고 위로자였던 저까지 이제는 나를 아니 믿게 되고 말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6년 동안 내 살을 깎고 점이었구나. 이 원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함에 그의 불같던 사랑까지 열터져가는 것 같았다.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 같았다. 나는 감상적으로 허둥허둥하며 넨들 마누라를 고진시키고 싶어 시켰겠소? 비단 옷도 해주고 싶고 좋은 양상도 사주고 싶어요. 그러길래 왼쪽이 쉬지 않고 공부를 아니하우? 난 보기에는 편편히 노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본들 모른단 말이오. 나는 점점 강한 가면을 벗고 약한 진상을 드러내며 이와 같은 가소로운 변명까지 하였다. 웬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비서하고 모욕하여도 상관은 없지만 마누라까지 나를 아니 믿어주면 어찌한단 말이오. 내 말에 스스로 자극이 되어 마침내 뒤 탄식을 하고 그만 쓰러졌다. 이 순간에 고개를 숙이고 아마 하염없이 입술만 물어뜯고 있던 아내가 홀연 여보! 울음소리를 떠면서 무너지는 듯이 내 얼굴에 쓰러진다. 용서! 하고는 북받쳐 나오는 울음에 말이 막히고 불덩이 같은 두 뺨이 내 얼굴을 누르며 흑흑 느끼어 운다. 그의 두 눈으로부터 샘솟듯 하는 눈물이 제 뺨과 내 뺨 사이를 따뜻하게 젖어 퍼진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린다. 뒤숭숭하던 생각이 다이 뜨거운 눈물에 봄눈 쓸듯 쓰러지고 말았다. 한참 있다가 우리는 눈물을 씻었다. 내 속이 얼마큼 시원한 듯 하였다. 용서하여 주셔요.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런 말을 하는 아내는 눈물에 부러운 눈꺼풀을 아픈 듯이 꿈쩍거린다. 암만 구차하기로니 실증해야 날까요? 나랑 한번 먹은 마음이 있는데. 가만가만히 병면을 하는 아내의 눈물 흔적이 어롱어롱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겨우 심신이 가뜬하였다. 빈처 1번 부분 내용 끝. 저자 현진건의 짧은 소설 모음집 5번 부분입니다. 이 LibriVox 녹음은 퍼블릭 도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빈처에서 2번 부분입니다. 어질로 심신이 피곤하였던지 그 이튿날 늦게야 잠을 깨니 간밤에 오던 비는 어느결에 그치었고 명랑한 햇발이 미다지에 높았더라. 아내가 다시금 장문을 열고 잡힐 것을 찾을 즈음에 누가 중문을 열고 들어온다. 우리는 누군가 하고 귀를 기울일 적에 밖에서 아씨에!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급히 방문을 열고 나갔다.
그는 처가에서 부리는 할멈이었다. 오늘이 장인 생신이라고 어서 오라는 말을 전한다. 오늘이야? 참 옳지. 오늘은 2월 16세 날이지. 나는 깜빡 잊었어. 원하시는 딱도하십니다. 어쩌면 아버님 생신을 잊으신단 말씀이요? 아무리 살림이 자미가 나시더라도. 시큰둥한 할멈은 선웃음을 쳐가며 이런 소리를 한다. 가난한 살림에 골몰하느라고 자기 친부의 생신까지 잊었는가 함에 아내의 정지가 더욱 측은하였다. 오늘이 본가 아버님 생신이라요? 어서 오시라는데. 어서 가구려. 당신도 가셔야지요. 우리 같이 가셔요. 하고 아내는 할멈없이 얼굴을 붉힌다. 나는 처가에 가기가 매우 싫었었다. 그러나 아니 가는 것도 내 도리가 아닐 듯하여 하는 수 없이 두루마기를 입었다. 아내는 머뭇머뭇하며 양미간에 볼 듯 말 듯 찡그리다가 곁눈으로 살짝 나를 엿보더니 돌아서서 급히 장문을 연다. 하, 입으로 옷이 없어서 망설거리는구나. 나도 슬쩍 돌아서며 생각하였다. 우리는 서로 등지고 섰건만 그래도 아내가 거의 다 빈 장 안을 들여다보며 입을 만한 옷이 없어 눈살을 찌푸린 양이 눈앞에 선연함을 어찌할 수 없었다. 자, 가셔요.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게 정신을 잃고 섰다가 아내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아내는 당목 옷을 갈아입고 내 마음을 알았던지 나를 위로하는 듯이 방글에 웃는다. 나는 더욱 쓸쓸하였다. 우리 집은 천변 배다리 곁에 있고 처가는 안국동에 있어 그 거리가 꽤 멀었다. 나는 천천히 가느라고 가고 아내는 속히 오느라고 오건만은 그는 늘 뒤떨어졌다. 내가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그는 늘 멀리 떨어져 나를 따라오려고 애를 쓰며 주춤주춤 걸어온다. 길가에 다니는 어느 여자를 보아도 거의 다 비단 옷을 입고 고운 신을 신었는데 아내만 당목 옷을 허술하게 차리고 청목 당해로 타박타박 걸어오는 양이 나에게 얼마나 애연한 생각을 일으켰는지. 한참 만에 나는 넓고 높은 처가 때문에 다다랐다. 내가 안으로 들어갈 적에 낯선 사람들이 나를 흘끔흘끔 본다. 그들의 눈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아마 이 집 하인인가 보다? 하는 경멸이 여기는 빛이 있는 것 같았다. 안대청 가까이 들어오니 모두 내게 분분히 인사를 한다. 그 인사하는 소리에 내 귀에는 어째 비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욕하는 것 같기도 하여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후끈거렸다. 그 중에서 제일 내게 친숙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아내보다 3년 마디인 처형이었다. 내가 어려서 장가를 들었으므로 그때 그는 나를 못 견디게 시달렸다. 그때는 그가 싫기도 하고 믿기도 하더니 지금 와서는 그때 그러한 것이 도리어 우리를 무관하고 정답게 만들었다. 그는 인천 사는데 자기 남편 기미를 하여 가지고 이번에 돈 10만 원이나 착실히 땄다 한다. 그는 자기의 잘 사는 것을 자랑하고자 함인지 비단을 내리감고 치감고 얼굴에 부유한 태가 질질 흐른다. 그러나 분으로 숨기려고 애쓴 보람도 없이 눈 위에 퍼렇게 먹는 것이 내 눈에 띄었다. 왜 마누라는 어쩌고 혼자 오셔요? 그는 웃으며 이런 말을 하다가 중문편을 바라보더니 그럼 그렇지 동부인 아니하고 오실라고 혼자 주고받고 한다. 나도 이 말을 듣고 슬쩍 돌아다 보니 아내가 벌써 중문 안에 들어섰더라. 그 수척한 얼굴이 더욱 수척해 보이며 눈물 겐 듯한 눈이 하염없이 웃는다. 나는 유심히 그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처음 보는 사람은 분간을 못하리만큼 그대 얼굴은 혹사하다. 그런데 얼굴빛은 어쩌면 저렇게 틀리는지. 하나는 이글이글 만발한 꽃 같고 하나는 시들시들 마른 낙엽 같다. 아내를 형이라 하고 처형을 아우라 하였으면 아무라도 속을 것이다. 또 한 번 아내를 보며 말할 수 없는 쓸쓸한 생각이 다시금 가슴을 누른다. 딴 음식은 별로 먹지도 아니하고 못 먹는 술을 넉 잔이나 마셨다. 그래도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앉아 견딜 수가 없다. 집에 가려고 나는 몸을 일으켰다. 골치가 띵 하며 내가 선 방바닥이 마치 폭풍에 도도하는 파도같이 높았다 낮았다 어질어질해서 곧 쓰러질 것 같다. 이 거동을 보고 장모가 황망히 일어서며
술이 저렇게 취해가지고 내려가려고 여기서 한참 자고 가게. 나는 손을 내저으며 아니에요. 집에 가겠어요. 취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를 어쩌나? 장모는 걱정을 하시더니 할멈, 어서 인력거 한 채 불러오게 한다. 취중에도 인력거를 태우지 말고 그 인력거 삭쓸 나를 주었으면 책 한 권을 사보렴만 하는 생각이 있었다. 인력거를 타고 얼마 안이 가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한참 자다가 잠을 깨어보니 방 안에 벌써 난풋불이 키었는데 아내는 어느 결에 왔는지 외로이 앉아 바느질하고 화로에서는 무엇이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하였다. 아내가 나의 잠 깬 것을 보더니 급히 화로에 얹은 것을 만져보며 이제 그만 일어나 진지를 잡수셔요 하고 불이 나게 일어나 아랫목에 파묻어둔 밥그릇을 꺼내어 미리 차려둔 상에 얹어서 내 앞에 갖다 놓고 일변 화로를 당겨 더운 반찬을 집어 얹으며 자 어서 일어나셔요. 나는 마지못하여 하는 듯이 부시시 일어났다. 머리가 오히려 아프며 목이 몹시 말라서 국과 물을 연해 들이켰다. 물만 잡수셔서 어째요. 진지를 좀 잡수셔야지. 아내는 이런 근심을 하며 밥상머리에 앉아서 고기도 뜯어주고 생선뼈도 추려주었다. 이것은 다 오늘 처가에서 가져온 것이다. 나는 맛나게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다. 내 밥상이 남의 아내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껏 내 잠 깨기를 기다리고 밥을 먹지 아니하였구나 하고 오늘 처가에서 본 일을 생각하였다. 어제 일 있은 후로 우리 사이에 무슨 벽이 생긴 듯 하던 것이 그 벽이 점점 열터져가는 듯하며 가엾고 사랑스러운 생각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 장인 생신 잔치로부터 처형 눈 위에 먹는 것에 옮겨갔다. 처형의 남편이 이번 그 돈을 딴 뒤로는 주야 요리점과 기생집에 돌아다니더니 일전에 어떤 기생을 얻어가지고 미쳐 날뛰며 집에만 들면 집안 사람을 들뽑고 걸핏하면 처형을 친다 한다. 이번에도 별로 대단치 않은 일에 처형이 밥상으로 냈다 갈겨 바로 눈 위에 그렇게 멍이 들었다 한다. 그것 보아 돈뿐이나 있으면 다 그런 것이야. 정말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도 의족히 지내는 것이 행복이야요. 아내는 충심으로 공명해 주었다. 이 말을 들으며 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만족해지며 무슨 승리자나 된 듯이 득이 양양하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옳다 그렇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다 하였다. 이틀 뒤 해 어스름에 처형은 우리 집에 놀러 왔었다. 마침 내가 정신없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쓸쓸하게 닫혀있던 중문이 찌그뚱 하며 비단옷 소리가 사으락 사으락 들리더니 아랫목은 내게 빼앗기고 운목에 바느질을 하고 있던 아내가 문을 열고 나간다. 아이고 형님 오셔요. 아내의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처형이 계집파인에게 무엇을 들리고 들어온다. 나도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그날 매우 욕을 보셨지요? 못 잡수는 술에 무슨 짝에 그렇게 잡수셔요? 그는 이런 인사를 하다가 급작스럽게 계집파인들이 든 것을 빼앗더니 그 속에서 신문지로 싼 것을 끄집어내어 아내를 주며 내신 사는데 내신도 한 켤레 샀다. 그날 청복 당해를 말을 하려다가 나를 곁눈으로 흘끗 보고 그만 입을 닫친다. 그것을 왜 또 사셨어요? 해쓱한 얼굴에 꽃물을 들이며 아내가 치사하는 것도 들은 채 만채하고 처형은 또 이야기를 시작한다. 올 적에 사랑 양반을 졸라서 돈 100원을 얻었겠지. 그래서 오늘 종로에 나와서 옷감도 바꾸고 신도 사고. 그는 자랑과 기쁨의 빛이 얼굴에 퍼지며 쌈보를 끌러 이런 것이야 하고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 자세히는 모르나 여하간 간만은 품 좋은 비단일 듯하다. 무늬 없는 것, 무늬 있는 것, 회색, 옥색, 초록색, 분홍색이 각가지로 윤이 흐르며 색색이 빛이 나서 나는 한참 황홀을 하였다. 무슨 칭찬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참 좋은 것이네요 이런 말을 하다가 나는 또 쓸쓸한 생각이 일어난다.
저것을 보는 아내의 심중이 어떨까 하는 의문이 문득 일어납니다. 뭐다 좋은 것만 골라서 씁니다, 그려? 아내는 인사를 차리느라고 이런 칭찬은 하나마 별로 부러워하는 기색이 없다. 나는 저기 의외의 감이 있었다. 처형은 자기 남편의 흉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 밉살스럽다는 둥, 그 추근추근하다는 둥, 말끝마다 자기 남편의 불미한 점을 들다가 문득 이야기를 끊고 일어선다. 왜 벌써 가시려고 하셔요? 모처럼 오셨다가 반찬은 없어도 저녁이나 잡수셔요. 하고 아내가 만류를 하니, 아니 곧 가야지. 오늘 저녁 차로 떠날 것이니까 가서 짐을 메워야지. 아직 차 시간이 멀었어? 아니 그래도 정거장에 일찍이 나가야지. 만일 기차로 놓치면 오직 기다리시라고. 벌써 오늘 저녁 차로 간다고 편지까지 했는데. 재산 만류함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는 홀홀이 나간다. 우리는 그를 보내고 방에 들어왔다. 나는 웃으며 아내에게, 그까지 것이 기다리는데 그다지 급급히 갈 것이 무엇이야? 아내는 하염없이 웃을 뿐이었다. 그래도 옷감 바꿀 돈을 주었으니 기다리는 것이 애처롭기는 하겠지. 밑살스러우니 추근추근하니 하여도 물질의 만족만 얻으면 그것으로 위로하고 기뻐하는 그의 생활이 참 가련하다 하였다. 참 그런가 보아요. 아내도 웃으며 내 말을 받는다. 이때 처형이 사준 신이 그의 눈에 띄었는지 혹은 나를 꺼려보고 싶은 것을 참았는지 모르나 그것을 집어들고 조심조심 펴보려다가 말고 머뭇머뭇한다. 그 속에 그를 해케할 무슨 위험품이나 든 것 같이 어서 펴보구려. 아내가 하도 머뭇머뭇하기로 보다 못하여 내가 재촉을 하였다. 아내는 이 말을 듣더니 자기 좋으랴 하는 듯이 활발하게 싼 신문지를 해친다. 퍽 이쁜걸요? 그는 그늘에 드문 기쁜 소리를 치며 밤바닥 위에 사뿐 내려놓고 버선을 당기며 곱게 신어본다. 어쩌면 이렇게 맞아요? 연애 연방 감탄사를 부르짖는 그의 얼굴에 흔연한 희색이 넘쳐 흐른다. 묵묵히 아내의 기뻐하는 양을 보고 있는 나는 또다시 여자란 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이 들며 조심하였을 따름이다. 함에 밤빛 같은 검은 그림자가 가슴을 어둡게 하였다. 그러면 아까 처형의 옷감을 볼 적에도 물론 마음속으로는 부러워하였을 것이다. 다만 표면을 드러내지 않았을 따름이다. 겨우 어서 펴보구려 하는 한마디에 가슴에 숨겼던 생각을 속임없이 나타내는구나 하였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고 새 신 신은 발을 조금 쳐들며 신 모양이 어때요? 매우 이뻐. 겉으로는 좋은 듯이 대답을 하였으나 마음은 쓸쓸하였다. 내가 제게 신 한 켤레를 사주지 못하여 남에게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도다. 웬일인지 이번에는 그만 불쾌한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처형이 동서를 믿다거니 무엇이니 하면서도 기차를 놓치면 남편이 기다릴까 염려하여 급히 가던 것이 생각난다. 그것을 미루어 아내의 심사도 알 수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라 할 일 없이 정신적 행복에만 만족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기실 부족한 것이다. 다만 참을 따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 전날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후회가 난다. 어느 때라도 제인공을 갚아줄 날이 있겠지? 나는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고 이런 생각을 하며 아내를 보았다. 아, 나도 어서 출세를 하여 비단시 한 켤레쯤은 사주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아내가 이런 말을 듣기는 참 처음이다. 네? 아내는 제 귀를 못 믿어하는 듯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더니 얼굴에 살짝 열기가 오르며 얼마 안 되어 그렇게 될 것이야요? 라고 힘있게 말하였다. 정말 그럴 것 같소? 나는 약간 흥분하여 반문하였다. 그럼은요, 그렇고 말고요. 아직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무명 작가인 나를 다만 저 하나가 깊이 깊이 인정해준다. 그러기에 그 강한 물질에 대한 본능적 요구도 참아가며 오늘날까지 몹시 눈살을 찌푸리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준 것이다.
아,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두 팔로 덤썩 아내의 허리를 잡아 내 가슴에 바싹 안았다. 그 다음 순간에는 뜨거운 두 입술이 그의 눈에도 나의 눈에도 그렁그렁한 눈물이 물 끓듯 넘쳐 흐른다. 빈처 2번 부분 내용 끝. 저자 현진걸의 짧은 소설 모음집이 끝났습니다.